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염증이 사라지면은 이 통증도 좀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보스웰라를 섭취를 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증, 활동 장애, 그리고 붓기가 다 감소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또 신기한 게 6개월간 복용한 분들은 한 달 정도 섭취를 중단한 이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특히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면은 어우 그날 저녁에 막 다리도 붓고 무릎도 너무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염증 잡고 통증 날리는 무릎 건강 밥상. 우후! 먼저 보스웰리아 양념장을 곁들인 삼치찜이에요. 뚜껑 열어보세요. 얼마나 귀하길래 이걸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어.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네요. 정말 뭐라 그럴까 고급스러운 찬 단찬인데요. 네. 반찬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사실은 일식집 같은 데 가도 그렇게 가장 비싼 코스를 시켜야 나오는 아, 맞아요.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너무 이게 촉감이 너무 좋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이게 너무 이게 입에서 싹 이렇게 녹아버리네요. 이게 구이보다도 담백하고 담백하지만 깊은 맛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양념장도 안 짜요. 전혀 안 따죠. 네. 원래 양념장이 짜가지고 그 짠맛 때문에 먹으시거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밝혀줄 자 모두 다 제가 이게 원조예요. 코너 속의 코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염 간장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봤어요. 다시마, 멸치, 대파, 마늘, 고추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넣은 채소 육수 1리터를 넣고 15분 정도 끓이면 염분은 확실히 줄어들고 감칠맛은 아주 풍부한 저염 간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선하고도 잘 어울리지만 조림이나 볶음 반찬 할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너무나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그런 저염 간장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저염 간장이 이 나트륨이라는 것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이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칼슘을 같이 잡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염 간장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관절염이나 이런 이제 골다공증에 예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밥에도 좀 어떤 향기 같은 게 나잖아요. 전 지금 이 생선이랑 밥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이 밥에 지금 무슨 향긋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네? 아무리 봐도 그러네요. 이게 그냥 지은 밥 같진 않거든요. 밥 향을 다 좀 맡아보세요. 밥을 이제 먼저 코로 느끼는 거죠. 이거 보스웰리아 냄새 나는데요? 정답! 보통 보스웰리아 차로 많이들 드시죠? 네. 근데 여러분에게 드린 이 밥의 밥물이 바로 보스웰리아 차를 이용한 밥물이에요. 우와! 네. 그래서 밥